저는 어제 이파리 합쳐서 넣은 거라서 500리라 정도? 여기 한식집인데 메뉴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먹어야겠군. 순두부찌개는 85리라 정도? 순두부찌개랑 순두부찌개랑 냉커피. 근데 왜 시골 냄새 나? 순두부 오랜만에 먹는다. 혼자 두부를 여기서 직접 먹는다고 하니까. 맛있어요? 두부가 신기해. 신기해? 순두부찌개 깔끔해. 밥 잘 먹고 여기 렌트카를 끌고서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 카페는 그 저기 가전탭에서 만났던 에스라 친구가 추천해준 카페거든요. 여기가 사진 포토존이 좋다고 하길래 여기 에스라 친구가 추천해준 카페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다 그 인스타 핫플이거든. 도차 이플라이. 도차 익스타이플. 여기서 영상 필요하시면 저분께 이제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 하나 시키고 찍어달라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맛집이었네 여기. 차이가 맛이 틀릴 것 같은데? 차이가 차이 날 것 같아. 예? 예? 뭐라고? 예? 아 좋네. 땡큐 에스라. 아, 덕분에 여기 또 와보네. 20리라? 야. 비싸게 나와. 10리라? 근데 뭐 여기 뭐 사진 값이라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제가 지금 온 곳은 여기 지하도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참고로 유료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60리라예요 여기 입장료는 60리라고요 이름이 데링크유 지하도시라고 하네요. 여기 입장은 이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를 어떻게 하냐 밑에다 넣으면 돼요. 밑에다? 오케이.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돼.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면 여기가 지하도시 입구는 되게 깜깜하거든요? 보인다 야. 조심해서 가야겠다. 지하도시라 그런지 되게 시원해요. 겨울 오면 좀 춥지만 여름에 오면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지하도시가 그 기독교인들 이제 여기는 저기 이슬람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여기서 예배를 받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지하도시에 있는 교회가 1000개가 넘는데 여러분 코리에 아 켄에 코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애니멀스룸. 아 애니멀스룸. 뭐 동물도 살고 있나 보다.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항아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입구가 너무 좁아. 어린이 키 한 140 정도 오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네요. 이 이정표가 다 있어가지고 저런 거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 이 천장이 너무 낮아. 어떻게 여기를 팠는지도 되게 신기하긴 한데 위험하다. 너무 좁아서 잘못하면 대가리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옛날엔 이 전기도 없었을 텐데 촛불로 이렇게 해서 살았나? 해도 못 보고 숨어서 살았겠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추워. 허리를 숙여서 가야 되네. 키 큰 사람은 가지도 못하겠어. 여긴 더 짜고 거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야 돼. 안 그러면 머리 산산 조각나. 내가 좀 까지겠어. 와우 여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멋있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심지어 옆에도 좁거든요. 좁아서 이렇게 어쪽 하고 가야 돼. 어쪽 어깨 좁아. 어깨 좁게 가야 돼. 어 진짜 좁아. 그냥 어깨 좁아. 계속 엄청 좁아. 이게 지하 25m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대가리 깨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얼마나 깊냐면
이게 담길라나?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두워서 안 보여. 여기서 제가 손을 놓으면 이 고프로가 사망할 것 같아요. 여기 뭐 고대 힌디어 같은 거 좀 써있다 여기. 아니 얼마나 춥냐면 이 낌이잖아. 여긴 지금 뚫어놨으니까 망정이지. 완전히 막아버리면 숨도 못 쉬어 죽겠는데? 이거다가 다리 지나있어. 여기 동굴이라서 소리가 울리거든요. 약간 벙커 같기도 하고 석탄캐 했는데 느낌도 나는 것 같아. 광산? 광산 느낌도 난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방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쪽은 여기는 3세 이하 꼬맹이들만 갈 수 있는 동굴 같은데. 진짜? 아니 크기가 크기가 어떻게 들어가? 인슬레이션. 허리 이거 제스포그. 안 연결돼 있는데? 연결 안 돼 있어. 머리가 딱 붙어. 딱 170이야 여기가. 맞긴 해. 뭐 있나? 여기 눈이 쌓였네. 아까 거긴가 보다 여기가. 저렇게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성능이 나오는 거 아니야? 성능이 나오는데? 어 너무 좁아. 있어? 어, 허리 풀 수 있는데 있어? 너무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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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좁아 시키. 어 좁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여기 더 좋은데. 어 여기 약간 여기 휴게소야? 근데 여기 아예 거의 있는 게 아니라 끝인 거 같아. 이제 밑에는 다 봤으니까 다시 출구를 향해서 등산을 해야 됩니다. 등산 한번 하러 갈까요? Let's go.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러면은 이런 게 돌문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 닫아놓으면 못 오니까. 옛날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예배를 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슬람교 문화니까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봤던 거죠. 아 너무 힘드네. 자연 운동기계네. 여기는 계단이 너무 많아서 저절로 운동을 시켜주는데.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거. 어지러워. 왔네 거의? 어 끝났다. 예 탈출이다. 탈출 탈출. 고배 고 아웃사이드. 아 힘들어. 이게 햇살을 받을 때가 좋은 거였어. 잠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심을 어떻게 유지했나 체험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통 신앙심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이게 아까 할머니가 파는 쪽인데 할머니가 파는 곳이라 그런지 되게 싸게 파시더라고요. 내가 봐 50개 되겠어. 2.5 리터 오 쉣 브레이크 쉣 두 개 오리라. 아, 씨 가격 너무 파격적이라 사고 싶은데. 오리라. 두 개 오리라요? 두 개 오리라. 오리라. 20. 오케이. 1,800원. 그래도 싸다. 이거 괜찮다. 야, 맞다. 이거 저기 관광지관 30리라는 받을 것 같아. 싸면 사고 싶잖아. 싸면은 돈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줄내야지. 돈줄내야지. 여기서 고생하시는데. 이건 전구 같은데. 전구네. 안에 불도 켤 수 있는 것도 있네. 여기서 마그넷 대신에 이거 하나 사볼 거 같은데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게 10리라래. 마그넷이랑 똑같은 가격인데 너무 싸서 안 살 수가 없어. 오스클라이센 굴레굴레 굴레굴레 버시차카 버시차카.
타고 도착한 곳은 저쪽 옆에 보시면 있는 게 파샤바벨리. 파샤바벨리는 그 스머프 마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그 암석들이 머리가 이제 그 스머프들이 그 뭐지 차고 있는 흰색 그거랑 똑같이 생겼고, 보면은 버섯 모형으로 돼 있어서 약간 그거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기 보니까 낙타씨도 있어요. 낙타씨 여기는 보니까 25리라 정도 하네. 오씨야 이씨 뭐시여 설명 다 이거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싸 보일 수도 있겠다. 싸 보인다고? 아니 비싼 건데. 아 베리 익스프레스. 어우 귀는 이쁘네. 입장권은 25리라.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가 스머프 마을이라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살짝 지금 남탕 온 것 같은데. 여기 남탕 아니야? 남탕? 뭐라고? 남탕?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기 지금 남탕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남탕이라니요. 모양이 좀 진짜 거시기 한데? 이 모양이 좀 그시기하게 생겼죠? 위에 때가리는 버섯 같고 밑에는 그냥 그 한마디로 초코송이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초코송이처럼 생긴 곳이다. 여기 시몬 철치라고 있거든요? 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시몬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네임에 들어간 교회입니다. 시몬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버섯 모양 암석 지형에 교회가 있다니 신기한데. 여기가 이제 그 시몬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응해암이래요. 응해암. 땅 말고 응한 거 응해암인데 여기를 다 뚫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잘 되어 있다는 거. 교회 안쪽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생겼네. 약간 대만에 있는 여왕머리 그 맞아. 비슷하게 생겼어. 네, 그 느낌이네요. 여기 스머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머프뿐만 아니고 원나라 이웃나라 토토로도 있었네. 옆에서 보니까 앞탱이 좀 까진 토로같이 생겼는데 이런 신기한 암석도 있네요. 참고로 여기가 스타워즈의 모티브가 됐던 장소라고 하네요. 구경 잘했네. 25리라 뽕 뽑았어 이미. 여기가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캠프파이어 딴 데보다 비싸긴 하다. 소고기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하나로 되겠지? 투 아이란 원스. 요거는 마요네즈랑 밑에 섞은 것 같고요. 다른 건 다 한 번씩 같은 건데 요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게 뭐지? 되게 짭짤하니 맛있다. 큐민 맛이 많이 나고. 먹어야 된다고? 애들이 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고기 떨어졌어. 이렇게 무엇을 주는 거야? 카메라 잘게 잘 깨지잖아. 한 번만 나왔는데 소고기에서? 그 코프튼 소고기 맛? 네. 스팀 소고기? 갈비찜. 커피즈 갈비찜. 갈비찜. 맛은 있는데 케밥집은 좀 비싸지. 120ml라는 케밥이 몇 개야? 그 돈이면 김치찌개에 밥 두 공기인데? 항아리 케밥을 적당히 먹고 다 먹긴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맛이 황홀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베이직한 맛이라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은 맛이거든요. 근데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중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오늘은 무엇을 포장해 갈까요? 라바.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예. 꼬바로우를 일단은 하고. 혹시 내장 좋아하세요? 내장이요? 왜 하고 있어요? 곱창 있어요? 곱창아. 장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소.
닭똥집 언제? 디저트. 닭똥집 괜찮아. 저 이제 중식 먹으면서 술 한 잔 좀 때릴 건데요. 오늘 아침부터 운 좋게 벌룬도 보고 되게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또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뜨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은 카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로 넘어가는 날인데 이제 여기서 거의 6끼째 먹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즐기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면에 배추. Can you give extra sauce, please? Okay. 그럼 그게 맛있는데? 네, 맛있어. 뭐지? 당황스러워. 되게 당황스러워. 네, 맛있어. 간이 배 있네. 응, 맛있어. 맛있어. 간이 참사하긴 한데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 뭐. 너무 잘 먹습니다. 너는 뭔데? 따라와. 내가 오늘 프레스 한번 여기로 와. 후회도 안 와? 안 오네. 안 오네. 그냥 여기 있네. 쟤는 오도 와 이거? 응? 네. 따라와. 고마워. 쟤들이. 네가 착하다. 이거 안 됐네. 아 여기 있어.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기념품 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5리라. 5리라. Oh, every vessel 6-7 here is 5 lira. Cheap shop here, everything is cheaper than everywhere. Yeah, very cheap. 난 팔찌 사고 싶은데 이제. 이건 귀걸이. 얘가 되게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도매상처럼 생겼긴 한데 딴 데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 저는 여기서 한 팔찌를 좀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팔찌가 없네. 아, 내 사람이 맨날 안 맨날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이거. 가방에 있나요? 가방 없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더 사려면 이 브랜드 사시면.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개 와야 되잖아요. 이거 좀 그거라며. 네, 부적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나 사려고. 얼마치 있어? 네. 20. 어, 좀 가격 있는데? This one is 20, over there is 8 lira. 이거 끼고 다닐 일이 있을까? This one and this one. 아, 이거. 올 together, how much이지? 40. 40. Thank you. Yeah, welcome. 팔찌까지 개 타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가서 이제 이스탄불로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페가사스 항공 타고서 여기서 이스탄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안탈리아의 이게 두 번째 재난인데 안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오고 있어요. 이스탄불 커피 맛집이라고 여기서 또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사람. 어, 좋아.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그래야 돼.